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분양의 정석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주 옥정 신도시 갈 건데요. 제1풍경채 레이크시티 들어갑니다. 모집 공고일이 6월 19일 날이니까 모든 데이터는 6월 19일 기준입니다. 양주 옥정 신도시 요즘 조금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양주 옥정 신도시의 제일 풍경채 레이크시티는 이름하여 레이크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바로 옆에 뭐 호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양주 옥정 신도시 전체를 놓고 볼 때 나중에 가장 좋은 자리보다 두 번째 좋은 자리예요. 역에서 조금 멀어요. 호수를 삥 돌아서 가야 돼.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들었기 바랍니다. 우선 이 지역의 교통이 보면은 이제 1호선 그 덕정역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덕계역이 있고 여기가 이제 양주 옥정 신도시잖아요. 지금 이 덕계역 쪽하고 덕정역 쪽에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양주 옥정 신도시도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제 서울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여기 덕정역. 덕정역이 나중에 GTX 신호선이 이제 쓰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7호선이 이제 들어올 예정인데 7호선이 들어오게 되면은 옥정 신도시에 이제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호수가 있는데 요 아파트 바로 옆에까지 7호선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통은 앞으로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지역이 이 요 네모 박스 돼 있는 중심 상업 시설 및 UCT 복합 센터 그 바로 안에 있고 요 가운데가 호수예요. 호수. 그러니까 이 아파트 이름이 레이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시범 단지 내에 이제 또 학군도 앞으로 더 들어올 예정이고요. 양주 옥정 신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안쪽이 시범 단지. 그다음에 중앙호수공원 안에 있고 이 동쪽으로 이제 천보산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천보산이 이 시간에 뭐 보이겠어요? 네, 이게 저 안쪽만 보이는 거지. 제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그 덕계역이나 덕정역 쪽에 신도시 지금 건설하는 그 단지들하고 여기 양주 옥정 신도시 건설하는 지역하고 어느 쪽이 더 집값이 많이 올 거냐? 라고 물으신다고 그러면 둘이서 삐까삐까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편의시설은 양주 옥정 신도시 쪽이 잘 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그 들어가는 양주 옥정 레이크시티 주변 시세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앙호수공원이고 편의시설들이 이쪽에 많이 이제 붙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의시설 잘 갖추어진 이쪽을 가려고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 근데 여기가 이제 보면은 A, B 그래가지고 이제 33평형 기준으로 해가지고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 4억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평당 1,173만 원 꼴이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분양했던 거, 대박 노블랜드 1,273만 원.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가 이제 1,168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C가 지금 현재 1,273만 원 정도 하는데 이 A, B 이번에 분양하는 거 여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싸죠. 싼데 그만큼 또 삶을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입지 이전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양주 옥정 신도시 들어가는 제일 풍경채 레이크시티 여기 장점을 보게 되면 일단 규제 지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대출이 최대 몇 프로까지 나와요? 70%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내 돈이 적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요즘 은행 대출을 해주는데 지금 보니까 뭐 적게는 1.8%, 그 다음에 뭐 2.4%, 2.5% 이 정도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조금 적더라도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입주도 할 수도 있겠죠. 우선 1호선 덕정역하고 덕계역 가까이 있고 나중에 GTX 신호선이 덕정역에 또 들어올 예정이고 또 옥정 신도시 안에 또 7호선이 또 들어가죠. 그러면 7호선이 강남까지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다. 예, 강남을 출퇴근하시는데 상당히 좋다. 일은 강남에서 하고 저녁에 가서 가정생활은 공기 좋은 양주 옥정 신도시에서 하고 예,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주 옥정 신도시 안쪽에 예, 중심 상업시설 및 UCT 복합센터도 들어오고 거기가 또 시범단지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신도시가 이제 막 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단점도 있어요.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GTX C노선 개통하는 데까지는 아직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거나 아니면 덕계역에 가갖고 1호선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장 이 양주옥정 신도시에서 애들 가르치려고 하는데 특히 뭐 고등학교 2, 3년 뭐 아니면 중학생들 학원도 좀 많이 보내고 해야 되는데 예, 학원이 지금 완전하게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조금 그렇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르긴 오르지만 예, 막 팍팍 오르는 동네가 아니니까 예, 시세 차익보다는 예, 실거주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하시는 게 좋다. 더군다나 이제 6.17 정책 발표 이후에 여기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금 편입이 됐죠. 요즘 여기 양주옥정 신도시에 있는 분들 청와대 그 청원 거기 보니까 아이고 뭔 날벼락이냐고 막 그런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예,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됐다고 빼달라고 할 게 아니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으면 잔치해야 돼요. 잔치. 왜요? 가격 올려도 정부가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정부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지정해 준 거는 뭐냐면 가격 올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리면 돼요. 네? 네. 여기가 지금 예치금이 전부 다 84가 아니고 전용 101제곱미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5 하실 분들은 200만 원이면 되고 101제곱미터가 있으니까 300만 원. 그러니까 넓은 평수 하시려고 그러면은 예치금이 300만 원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청약 일정을 보면 6월 29일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예, 특별공급 29일 월요일 날 있습니다. 여기가 101제곱미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101제곱미터가 거의 300세대가 넘어요. 그러니까 다자녀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들 넓은 평수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들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1순위 6월 30일 2순위 7월 1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부 미달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미달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쪽 지역이 그 뭐냐 추첨제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양주옥정 신도시 근처에 직장이 있는 분, 더군다나 무주택이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공급 규모가 총 1246세대, 지상 28층 13개동에 들어갑니다. 이 중에 74가 153, 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84, 예, 34평, 예, 무려 760여 세대가 들어가고 넓은 거 예, 전용 101제곱미터가 약 328세대 정도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넓은 평수 필요하신 분 이참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가격도 싸요. 그죠? 예, 84제곱미터가 3억 초반대부터 해서 4억 후반대까지 있고 예, 방 4개짜리가 3억 중반에서부터 5억 5천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대출도 많이 해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뭐 대출 한 60% 받고 예, 살다 보면 가격도 오르고 예, 좋습니다. 이 양주옥정 신도시 안에 큰 평수가 들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참에 전용 101제곱미터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일반 공급입니다. 특별 공급이 아니고 일반 공급을 보게 되면 여기가
투기 과열 지역도 아니고 청약 과열 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없고 청약 규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1순위 자격은 어떻게 돼? 세대주도 되고 세대원도 되고 누구나 가능하다. 누구나 가능하다. 예. 2순위 예치금과 상관없이 청약 저축 통합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다 2순위 찍어놓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미달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부 미달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청약통장 가입 1년 이상이고 지역 예치금을 갖고 있는 분한테 우선 공급 비율을 들여 지원해주고요. 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한테 20%, 그 다음에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와 서울 인천 거주자한테 50% 이렇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선 이쪽 지역이 85제곱미터 이하는 가점이 40%, 추첨이 60%, 85제곱미터 추가는 전부 다 추첨 100%, 추첨 100%인데 누구한테 우선을 꾸는줘요? 75%는 무주택 세대주한테 준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주옥정 신도시 주변에 직장이거나 서울 쪽에 그 집을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건데요. 예, 여기가 전매제한이 3년이네요. 3년이면 입주하라 얘기입니다. 입주하라. 왜 그러겠어요? 양주옥정 신도시 안에서도 시범단지, 그 다음에 거기에 편의시설 잘 돼 있는 지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당첨되고 나면 10년 동안 재당첨 금지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제 오늘 지금 양주옥정 신도시 제일 풍경채 레이크시티 오늘 소개해 드리는데 공급 세대수가 총 1246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특별공급 분양 신청이 6월 29일 월요일에 시작이 되고 일반 1순위가 6월 30일 2순위는 7월 1일 날 들어간다. 여기는 당첨되면 돈 좀 벌어요. 돈 좀 버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갔다고 해갖고 남들이 지금 얼어 있을 수도 있어요. 놀라갖고 그래서 약간의 미달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아니면 85제곱미터 초과는 다 추첨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전해서 내 집 마련하는 거를 한번 꿈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특별공급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다자녀도 있고 신혼부부도 있고 노부모도 있습니다. 양주시 경기도 거주자한테 50%, 서울 인천 거주자한테 50%, 반반씩 다자녀 특별공급 들어가네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자녀 3명, 이거 기준이 언제? 이거 공고 나간 날. 공고 나간 날이 언제냐면 6월 19일 공고 나갔으니까 6월 19일 기준으로 만 나이 다 계산하고 날짜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이 아니다. 6월 19일입니다. 소득 기준, 신혼부부들은 항상 따라다니니까 공고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주옥정 신도시의 중심부, 호수가에 자리하고 있는 제일 풍경채 레이크시티 위치 조감도인데요. 상당히 단지가 큽니다. 세대수가 1246세대 이렇게 들어가고요. 84제곱미터 이하도 있지만 101 전용제곱미터도 있다. 그러니까 식구들 많으신 분들 아니면 식구는 2명인데 넓게 쓰고 싶은 분 이쪽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주옥정 신도시 제일 풍경채 레이크시티 청약 정보 알려드렸고요.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사항, 고민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죠. 그럴 때는 여기 밑에 있는 이메일이나 위에 있는 일반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답변을 받으시려면 성함하고 연락처 꼭 남겨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상담해야 될 내용이 간단한 거는 무료로 해드리지만은요, 제가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은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양주옥정 신도시 제일 풍경채 레이크시티 청약 정보 알려드렸습니다만 다음에도 더 좋은 청약 정보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 청약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